나 같은 게 회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알아도 되나 오히려 두렵고 죄송스럽게까지 한 것도 사실이었어요. 자네가 처음을 기억 못하는 모양이구만. 나도 처음엔 꼭 필요한 거 외엔 입을 열질 않았지. 내가 자네한테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한 건 자네가 그저 보통의 자서전 대필 작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였어. 그게 언제였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? 회장님 처음 쓰러지셨을 때. 자네도 알고 있었구만. 제가 회장님을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게 됐을 때가 그때부터였거든요. 지금 생각을 해도 자네는 그날 회사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. 내가 준 책? 그건 자네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날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. 그런데도 자네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고 그래서 날 살릴 수가 있었지. 찾아서 먹일 생각을 못했다면 난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. 내가 지병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냐? 서랍 속에 약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냐? 내가 물었었지. 자네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대답을 했고. 정말 몰랐어요. 제가 어떻게 그때 약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왜 서랍 속에 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. 그 얘기를 듣고 난 생각했어. 이런 게 운명이구나. 그때부터 자네는 더 이상 자서전 대필 작가가 아니었어. 이건 절대로 쓰면 안 된다. 이건 오프 더 레코드다. 그런 사전 양해나 약속 없이 자네 앞에서 무조건 모든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으니까. 하지만 내가 자네를 남은 인생의 반려자로 삼겠다고 결심한 건 자동차 사고가 난 이후였어. 그날도 자네가 내 목숨을 건진 거나 다름없지. 자네는 그렇게 내 목숨을 두 번씩이나 살렸어. 아니에요, 회장님. 그날은 양비서님도 바로 왔고 제가 한 거라고는 전화 한 통 한 거밖에 없었어요. 아니야. 그날 내가 낸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자살형이나 마찬가지였어. 만약에 그 사고로 자네가 잘못되었다면 난 그 죄값을 평생 갚아도 못 갚았을 거야. 아니에요, 회장님. 회장님 그때 귀국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됐었고 건강 상태도 안 좋으셨을 때예요. 근데 괜히 저 때문에 운전하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. 운전을 내가 한다고 고집을 부렸지. 자네 말렸었고. 그래도 제가 아니었으면 10년 만에 운전대 잡는 일은 없으셨을 거고 그러면서 그 사고도 없었을 거예요. 만약에 그 사고 때문에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더라면 저야말로 평생 죄값을 치러도 모자랐을 거예요. 난 지금도 자네가 날 붙잡고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해. 회장님! 회장님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! 회장님, 제 말 들리세요? 제가 지금 연락했으니까 앰뷸런스 곧 올 거예요! 회장님! 눈 좀 떠보세요, 회장님! 저 보이세요?